인물 결정의 시간 텍산 라이벌. 아 와우. 자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라디오 볼륨을 좀 여러분 조금만 줄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스피커를 찢어놓을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뻑 뚫리는 호랑이와 롱다리가 만났습니다. 호랑이 권이나 김현정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 전설의 두 분을. 그러니까요. 우리 현정 씨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아,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잘 되셨나요?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가수 김현정입니다. 야! 계속 호랑이 형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진짜로. 네, 아, 여전하시네요, 근데. 좀 늙었죠. 아, 예. 그런 소리 하지 마. 오, 죄송합니다. 네. 야, 호랑이 형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가끔 와서 노래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역시 감사합니다. 이제 컬투쇼에 그리고 저 권인하 님께서는 지난 1월에 컬센터에 오셔서 블랙핑크의 네. 그렇죠. 넥스트 레벨을 직접 불러주셨죠. 진짜요? 이야, 에스파의 노래죠. 아, 블랙핑크가 아니구나. 에스파구나. 에스파.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에스파 팬 여러분들. 예, 제 실수예요. 생방송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저희. 그렇죠. 그때 녹음이었죠. 두 분은 오늘 좀 예전부터 같이 방송을 많이 하셨나요? 뭐 가끔 봤죠. 네. 뭐 자주 보진 못했어도 네. 꾸준히 보다가 어느 순간 우리 둘 다 한 2010년 무렵부터 잠깐 사라졌다가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래. 선생님. 아, 진짜로. 아, 아직도 핫하세요. 뜨거운 남자. 우리 DJ.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남자. 네. 아니 계속 핫하시다고. 요즘 되게 또 핫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젊은 그 MZ생들도 너무너무 맞아요, 팬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 김현정 씨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라디오가 대중문화를 선도하던 때가 시대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때 마지막 DJ 정도가 김현정 씨 2시 네, 정호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네, 하셨구나. 그때 오히려 제가 DJ였고 이제 게스트로. 맞아. 그때 게스트로 갔던 기억이 나. 그게 몇 년도예요? 한 2000년 뭐. 네, 99년에서 2000년도. 그럼요. 그때 네, 이제 저도 막 열심히 음원 내고 막 활동하고 막 그럴 때였었거든요. 네, 아, 그렇죠. 저희 네, 라디오에 그때. 많이 또 나와주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 감사합니다. 김수영, 개그맨 김수영 형님이 보내셨나요? 김수영 씨, 와 킹 레전드님들이 오셨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두 분이 오신 게 신곡 홍보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저희가 진짜 덥잖아요. 올해 여름이 특히 더 많이 덥대요. 계속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듣는 에어컨, 여러분들. 이 두 분의 노래를 들으면 시원하잖아. 시원하니까 이런 세련된 표현 너무 좋다. 듣는 에어컨. 벌트는 세련됩니다. 아주 세련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실게요 계속. 네. 예. 아, 두 분 뭐 근황 얘기를 좀 물어보네요. 근데 저 우리 권인하 형님은 뜨거운 싱어즈에서 요즘 너무 진짜 활약을 예. 딱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노래가 되게 멋있어요. 안정적이죠, 그죠? 네. 아 근데 저 제가 하는 역할보다도. 진짜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전현무 그 친구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연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녹화하러 가기 전에 꼭 와갖고 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 되는 만큼 예. 연습을 거의 매일 하고 가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정도인 거예요? 아니 많이 늘은 거예요. 많이 늘 거죠. 매일 2시간 3시간 형무 형한테 노래 관심 되게 많으셨었어요. 네. 아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무대 올라가서 라이브 하면 현무 노래할 때 무조건 웃음 터지겠다. 초반에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안정감이 점점 생기더라고. 좋아졌구나. 얼마 전에 그 김효옥 선생님도 왔다 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셨는데 막 너무 재밌다면서 민폐나 아닌지 모르겠어 막. 아이고 그러시면서 제일 좋아하세요. 나문희 선생님하고 두 분이 예. 너무 감동적이죠, 그죠? 네. 와, 근데 거기서 다 어머니라고 부르시죠, 김희옥 선생님? 예, 저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시죠, 진짜. 현준호는 여배우시면 아마 거의 제일 나이가 그렇죠, 86세세요.
근데 그렇게 예쁘시고 센스도 좋으시고 말하는 센스도 되게 좋으세요. 아유, 걸음걸이 뭐 이런 거 아직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어, 진짜요? 너무 건강하시고 더 건강해질 것 같아 그 프로 때문에. 말씀하실 때 보면 그냥 그 유머가 맞아요. 센스가 그냥 팍팍 튀어요 아직도. 거침없으시고. 네. 부럽다. 네. 와 근데 그 박정현 씨하고 함께 불렀던 사랑보다 깊은 상처. 아 예. 예. 아, 이거를 박정현 씨가 원래 원키로 안 부른다는데 그날 원키로 불렀대요. 네, 원키로 저도 그 소양 그 친구랑도 해보고 또 그 아, 또 있는데 뭐 몇 친구들을 해봤는데 다들 반키 내려서 했었거든요. 야. 근데 이제 정현 이 친구가 오리지널 키로 했으면 어떻겠냐고서 나는 괜찮다. 와, 고수다. 얘가 이게 박정현 씨 1집 앨범인가에 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유명하잖아요. 그때 예, 그게 20 그분이 21살인가 2살인가 그, 예, 우리 그 언저리 나이 때 데뷔할 때. 예, 예. 예. 와, 그랬는데 그걸 20년 만에 원키로. 근데 대박입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갈 때 임재범 씨랑 같이 불렀던 곡이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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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씨가 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오더니 저 근데 제가 오빠라고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아, 되죠. 야, 내가 그럼 무슨 선생님이냐? 어, 또 아닌 척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현정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오빠라고 해도 돼요? 아, 그럼. 네,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이라고 그래. 형이라고 해도 되죠? 그, 아이, 당연하지. 저는 그럼 저는 오빠라고 할게요. 아이, 야. 뮤지션들 세계는 다 형이야. 아. 어, 저는 사실 그 무소식의 희소식이라고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고요. 어, 뭐 라디오도 많이 많은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라디오도 하고 방송도 하고 예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예 지면서 네, 행사도 좀 하면서 또 뭐 열심히 어제도 오늘도 막 계속 예, 다 아, 좋네요. 네. 김현정 씨 딱 무대 오르면 일단은 그 신재 비율이 아, 엄청 롱다리시잖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 그리고 또 노래도 엄청 막 신선하고 에이. 좋고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저보다 항상 무대에 설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항상 대면 공연을 갔다가 또 2년 정도 비대면으로 계속 공연을 못 가져서 사실 관객분들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느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 와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뚫어져라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뻥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사실 너무 반갑고 제가 무대에 서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의 그 관객과 예, 그 함께하는 게 너무 좋죠. 예,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에너지가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아. 자 그러면 노래하시죠. 감사하죠. 지금요? 예예 예, 지금요. 널 버렸어. 자, 그 엄청난 노래 여러분 오늘의 첫 라이브는 야. 김현정 씨의 영원한 명곡 바로 그녀와의 이별을 야. 들려주십니다. 아, 자. 이 노래를 듣네요. 자, 볼륨 좀 높여주시고 네. 요즘 스피커 좋아서 안 찢어져요. 그럼요. 여기 뭐 조명 색다른 거 없나요? 아, 네, 해드릴게요. 네.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드립니다. 예, 네, 라디오에 또 조명이 아주 예, 화려합니다. 네. 그럼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그녀와의 이별. 아시는 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준비되나요? 소리 한번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이제 우리 처음 끝난 거야. 네가 다시 와 좋지 그렇게까진 없어 근데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졌어 나를 만나기 전에 여겼던 예전의 그녀에게서 널 떠나달란 말을 듣게 했어 미안하던 말과 함께 믿지 않았어 그녀의 일방적인 얘기를 나를
비가 돌아오길 바라는데 안 비울 거야. 김현정이 돌아왔어요. 야. 야, 노래 하나로 이렇게 대동단결이 될 수 있군요. 와, 아이고, 아이고, 옛날 옛날도 아니죠 뭐. 그렇죠. 근데 진짜 완전 이 노래 핫할 때 생각이 확 나네 갑자기. 다 이렇게 다녔어요. 아 이렇게 걸어. 다 이렇게 걸어. 다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네, 긴팔 원숭이 춤입니다. 제가 팔다리가 좀 길고.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하체가 짧아가지고. 와, 지금 문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7216님. 77년생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 신나요. 추억에 젖어들면서 양팔 막 이렇게 쉐키쉐키 막 흔들고 있어요. 아우 신나요. 이지연님께서도 나이트 축순이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안무.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때 정말 나이트에서 안 나올 데가 없었어. 그럼 무조건 나와야지. 무조건 나와. 분명히 김현정 씨 노래는 안 나오면 안 돼.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놀주하신 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럼요, 그럼요.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아실만한 연세신데. 네, 저보다 어리시거나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예. 뭐, 네. 아닌 척하면서 따라 부르는 게. 그럼요. 다 따라 부르시고 춤도 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야. 노래하는데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9909님, 이거 현정 씨께서 좀 읽어주세요. 네, 9909님, 99년 강남역 인근에서. 재수할 때 길보드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길보드 차트. 길보드 있었죠. 아, 가장 힘들 때 함께한 누나의 노래 스트레스 확확 풀어주셨네요. 그녀 이별이 원조 역주행 송이잖아요. 오. 야, 그때는 길보드에서 진짜로 그 테이프 막 팔고 막 그럴 때. 네, 리어카. 너무 감사했죠. 길 걸어가면 계속 그냥. 그렇죠. 이제 나왔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노래들을 묶어서 그렇죠. 테이프에 이렇게 팔았잖아요. 테이프. 그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뜬다고 보면 엄청 뜬 거죠. 네. 뜬 거죠. 와. 자, 0507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2탄이 남았습니다. 권인하 님 대기 중이십니다. 호랑이 님. 네. 노래하세요. 지금 바로. 아. 와. 열리네요. 좋다. 좋아. 근데 이 노래는 여러분 진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뜨거운 싱어즈에서도 이 노래를 불러 갖고 야. 아, 너무 기대된다.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아, 가사 하나 우리 바람의 노래 권인하님 솔로 버전으로 듣는 겁니다. 네.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기대됩니다 선배님. 아 오빠. 형! 형! 형 사랑해요 형! 형 사랑해요! 오빠! 형 멋있어요!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가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냥 자연스럽게 기립을 하게 됩니다, 형님. 기립 박수. 아 정말. 아이고, 와. 예, 계속 앉아 있었고 무릎이 좀 아팠었거든요. 아유 고마워. 아, 너무 감동적입니다, 형님. 아 고마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네. 아, 대낮에 이런 감동 주기 있기 없기에 진짜. 충격적입니다. 와. 0507님 크. 저거지 저거 가슴팍에 가사가 그냥 팍팍 꽂힌다 꽂혀 그냥 아. 황정선님께서 부장님 4차까지 가고 싶어요 4차까지 가고 싶어요 네, 3차였거든요 와. 4차 가고 싶어요 네. 현정씨 하나 읽어주세요 9549님 감동이네요 울컥하는데 슬픈 게 아니라 이 뭔가 뭉클한 그렇지, 기분이네요 현정언니 노래 들으며 클럽 다녔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것 같아요 지난날을 이 노래 들으면서 반성하는 거야 반성하는 거랍니다 아니 젊은 날의 추억인데 뭘 반성을 해요 그때 즐겼던 네. 게 오늘날의 밑거름인데 네 방청객 중에서도 우는 분들이 그러니까 글썽이신 분이 계셨어요, 계셨어. 네. 지금 울고 계신데 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노래는 큰 네.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와 소울이랑 벨팅댕 하이 클래스의 목소리 어떻게 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부로 꼭 이어질 거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요. 저희는 4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와우, come on, come on.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로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로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요우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컬투쇼. 요라리 요우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 가만 여름 특집. 아, 우리 더워질 여름을 대비해서 미리 여러분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자, 우리 김현정 씨, 권인하 형 육안 사부의 문을 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냥 뭐 뭔가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직도 두 분 라이브 반응이 계속 게시판에 올라온대요. 계속해서 지금 터져나갈 것 같다고. 아, 방송놈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이하나 공공이하나님. 예, 권인하님 스포츠 감독님 같은데요. 그거 노래는 심하게 격하게. 아, 느낌이 와. 아, 뭐 감독 분위기는 아닌데. 그냥 나름 열심히 운동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텨야 되니까. 아, 소리를 유지하려면. 아, 그러니까 진짜 관리를 잘하시는구나. 근력 없이는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제가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형님.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멋있네요. 야, 너무 멋있어요. 남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인하 형님 같은 분들. 아, 맞습니다. 시어리도 노래 열심히 하려고 계속 근육을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다들 그런 거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노래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려고 저도 또 운동하고. 오래 살라고도 있고요. 뭐. 아니, 노래 잘하려면 꾸준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분의 공통점이 있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왜요? 몸이 다 좋아요. 아, 몸이 아, 몸, 예, 몸만 보고 예. 이렇게 보면 나이를 모르겠어요. 아. 다 몸이 좋아요. 아유, 내가 제일 안 좋은데. 아니요, 다들 뭐 20대 같은데요. 예, 아, 관리를 다들 잘하셨구나. 저도 포함하셔서 제가 지금 아, 며칠째 지금 운동을 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운동 안 하고 있다. 좀 며칠 한 3일 동안 연달아 운동을 했거든요. 맞아요. 운동 안 하셔도 운동한 것 같은 근육질이세요. 네, 다들 이렇게 몸이 좋네.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이게 앞만 보고 있다가 예. 이동호 씨가 김현정 예. 누나가 다니던 명서여고 근처 살았었어요. 예. 당시 누나와 누나의 일화와 포스는 아직도 20대 시절 그 모습. 어, 존경합니다. 무슨 어떤 일화인가요? 명서여고 다녔을 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설이 있나 보지. 다 이제 그냥 뭐 락을 네? 했었고 어렸을 때 락을 하셨어. 스쿨 밴드에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밴드를 하신 네, 거예요. 스쿨 밴드. 아, 일단 다리가 길었잖아요. 아, 그걸로 네. 끝났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네. 그걸 딱 교복을 입으시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여러모로 제 입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아주 옛날 얘기죠. 네. 근데 막 그때 정말 말랐었고 학교에서도 막 구경하고 저, 막 그랬을 거예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남자 학생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친구들 많았을 것 같은데. 아, 그건 너무 당연한. 아, 그 미안해 미안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뭐, 걸 물어.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아, 근데 김현정 씨는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그 스쿨 밴드에서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기획사를 들어간 친구 따라갔다가 따라갔다가 예, 제 친구는 이제 연기자 쪽으로 빠졌고 이 친구는 연기할 정도의 얼굴은 아니고 키랑 몸은 모델감인데 또 모델하기에는 키가 173 정도 되거든요. 괜찮지. 조금 애매하고 모자라냐 그래서 노래를 이제 합니다. 시켰다가 야. 괜찮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야. 제가 이제 뭐 데모도 만나고 직접 만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녀와 이별이라는 노래를 를 이제 만나게 된 거고 만나게 된 거죠. 야, 네. 친구 참 고마운 친구네. 예. 네. 그 친구가 근데 지금은 더 잘 됐어요. 누구예요? 시집을 잘 갔거든요. 아, 시집을 잘 갔. 잘 갔어요. 네. 덜 고생해요 저보다. 덜 고생하고 잘 살아요. 덜 고생. 너무 고생 왔어요. 요즘 고생하세요? 저요? 뭐 그냥 뭐 발품 파는 농담입니다. 그냥 좀. 예, 그냥 땀 흘리고 네 열심히. 아니 이제 저 예, 코로나 다 끝나면 네. 이제 굉장히 바쁠 텐데. 그럼요. 큰 걱정을 해. 이제 오늘 이, 계기로 그렇죠. 허니 포인트가 빡 이제 네. 우리 전국의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 공연 그렇죠.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현정 씨 섭외해 주세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런 또 홍보를 받다니. 아, 그럼요, 그럼요. 앨범 낸 거 못지않게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저기 우리 김현정 씨한테 그녀와의 이별이 아주 의미 있는 곡이면 권인학님한테는 어떤 곡이 제일 의미 있는 곡이에요? 저한테는 그래도 비 오는 날 수죠. 예! 아, 죽이죠. 그 노래가 오늘날에 제가 이게끔 그 이전까지는 비 오는 날 수채화 이전까지는 네. 나름 그냥 음악적으로 색깔이 있고 노래 좀 한다 이런 평가는 좀 받았었는데 네. 아직 세상에 그렇게 알려질 만한 네. 그릇이 안 됐는데 아. 비 오는 날 수채화를 부르면서 이제 세상에 저를 알릴 수 있는 아. 기회가 됐죠. 아. 원래 그 세 분이 함께 부른 노래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김현 씨, 고 김현 씨님, 네. 강인원 씨하고 이제 형님하고 부르셨는데 형님이 그 고음 쫙 지르면서 나오실 때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저. 아니 그때 원래는 현식이 형하고 둘이 부르기로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맨 처음에 듀엣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몸이 이미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믹싱할 때 강인원 씨가 몇 군데 와서 부른 거예요. 그때는 아. 튠이 없을 때잖아요. 아, 그렇죠. 튠 안 할 때. 그때는 아날로그에서 그렇죠. 디지털로 막 넘어가는 때라 어떤 튠 같은 거는 없고 잘라서 붙일 수는 있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강인원 씨가 할 수 없이 프로듀서였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몇 군데 해야 되겠네. 아, 그래서 그래서 들어와서 불러서 세 사람이 부른 노래가. 그래서 방송 무대도 세 분이 몇 개 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 봤던 네. 기억이 나는데. TV도 몇 군데 했어요. 셋이서. 그럼 김현식 씨의 마지막 활동을 같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제일 마지막에 세상 뜨기 일주일 전인가? 마지막 무대가 우리 2시의 데이트. 김기덕. 2시의 데이트. 예, 네, 그 형님이 DJ 하시던 그. 야, 그게 마지막 방송. 예, 네, 2시의 데이트 공개 방송에 갔는데 이 형이 빛처럼 음악처럼을 첫 곡으로 부르는데 피아노 나오고 비가 내리고 그냥 탁 주저앉더라고. 어머. 놀래갖고 옆에서 얼른 뛰어가서 괜찮아 그랬더니 좀 앉아 있으면 돼. 아. 그래서 그날. 그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이미 그때. 아,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 그날 노래를 못 하고 인터뷰만 했죠.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현식 님이 저... 완전 팬이어갖고 전 노래를 다 이렇게 빼고 그렇죠. 있는데, 야, 실제로 그런 게 같이 함께하셨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좀 그날도 이제 방송 끝나고, 아니 이러면 어떻게? 일단 빨리 병원 가서 좀 쉬어. 주사도 좀 맞고 챙겨야지 몸을 그랬더니 아이고. 야 인마 괜찮아 이러다 감은 그만이지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초 기질이 있으죠. 예,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또 누구시 누구시 하는 관계고 그래서 야 종호야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했는데 야 녹음실로 또 가야 된다. 그리고 그날도 녹음실로 갔어. 아,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듣게 된 유작이 된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내 사랑 내 사랑 내게. 야. 와. 야. 그래서 나는 그 김현식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뭐 가까운 형이기도 했고 뭐 진짜 84년도에서부터 쭉 지내온 네네. 그런 관계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 마지막까지 자기 음악을 끝내려고 와 진정한 뮤지션이네요. 진짜 마지막에 목숨을 다하는 그때까지도 잠깐 녹음실에 가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 난 정말 참 가끔 처절하죠 너무. 야 저희의 가슴 속에 남아 계신 고 김현식님과 함께 무대를 하셨던 그 노래 오늘 좀 들려주실 수 오늘은 혼자 주시지만 네 비 오는 날 수채화 드립니다. 야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개 타셨습니다 오늘 감동받을 준비하시고 네. 난리입니다 지금 오늘 이 명곡을 자 형님 형 부탁해요 네 형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수채화입니다 형 사랑해요 밤섬 속에 이렇게 계시니까 진짜 큰 힘이 되고요 확 노래가 안 나오던 게 막 올라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탁 나를 숨기듯이 입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에 초콜릿에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탁 나를 숨기듯이 믿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정말 엄청납니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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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적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죠, 여러분. 와, 완전 색깔이 다른. 음악이가 원래 김현식 그 부분이 그렇죠, 형님 예. 나오시죠. 아~ 세상 살아. 거기서 권희 예. 형님 나오고. 아,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줬구나. 야. 근데 그때 이제 원래 나눠 불러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 노래를 고음 파트가 너무 갈라지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이 제가 두 번 다 앞뒤 1절 2절 다 아, 제가 했죠. 아우, 다른 느낌이었구나. 너무 막 감동적입니다. 그죠? 와, 김유라 씨. 이런 명품 라이브를 듣다니요. 오늘 개탔네요. 소름 끼쳐요.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제 귀가 호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9549님께서 미안하지만 신입부터 모든 직원 오늘 모두 회식합니다. 내가 이대로 집에 못 들어갑니다. 미쳐버리겠다. 브라보. 9279님 방청 왔습니다. 나갈 때 어디에 돈 내고 가면 되나요? 이런 공연을 무료로 보다니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굳이 주시겠다면 예. 네. 저 요 앞에 놔둘까요? 예, 예. 저 앞에 놔두면 됩니다. 어떤 분이시죠? 예, 넣고 싶은 만큼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형님 좀 죄송하지만은 뜬금없이 문자가 나와서 네. 최영진 씨가
홍준표 형님 닮으셨당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그래요? 예. 그 저 너튜브에 예. 댓글에 그런 글 쓰신 분이 꽤 많아요. 와 노래하는 홍준표 뭐 이런 느낌이요? 네. 아니 홍준표님이 언제부터 노래했어? 뭐. 아 진짜요? 참살하네. 훨씬 더 그 미소가 가득한 그런 느낌인데. 뭐, 아 이것도 좋은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제 넥스트 레벨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김현정 씨도 이거 댄스 커버를 좀 취미라고 아. 하시는데 이 노래도 해보셨어요? 아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했었고요. S본부에서 했었고 아 요즘은 조금 체력이 딸려가지고 요즘은 좀 아이돌 커버 댄스 좀 쉬고 있다가 네 좀 이따가 다시 시작하려고. 넥스트 워너 레벨 이거 할 줄 아시죠? 그럼 형님이 노래 불러주시고 예, 현정 씨가 이거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콜라보 돼. 콜라보 어 콜라보 두 분이 콜라보. I'm on the next level. 예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 놓지 마라 광야를 향가. 어? 어? 아니 미안합니다. 우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어. 아니 노래도 대박인데 옆에 현정 누님이 되게 오. 절도 있게 아 그냥 포인트를 딱딱 잡아가면서 이야 대단합니다. 아직도 뭐 춤이 오 너무 유연하시고 멋진 아니, 춤이 나오네요. 아니 뭐 이 정도인데 그렇게 과한 호응. 내가 이래서 컬투쇼를 사랑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나이 좀 먹었대는 거. 그렇죠. 네. 아유 뭐 편하게 하세요. 좋은 건 좋은데 뭐 자 458가면 제가 하도 자주 불러서 우리 6살 3살 아들들 최애곡이 멍이에요. 아, 집에 오. 코인 노래방기가 있는데 아, 그래서... 시작을 항상 멍으로 합니다. 시작을요? 시작을 와. 멍으로 한대요. 야. 예. 자 그러면 난리 났었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 좋죠. 네. 자 다 돌려라. 네. 아, 전에 내 모습으로 저, 음악 드릴까요? 네. 괜찮았어요? 아, 이것도 난리 납니다. 손머리 위로. 야, 손머리 위로. 음악 주세요. 아, 손머리 위로. 예, 컴온. 회오리 춤 장착 춤 다셨죠? 같이 다 하나 둘 셋 다. 같이 다 하나 둘 셋 다. 같이 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 돌려라. 좀 더 크게 뭐라고요? 다 돌려라. 하!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너 나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너 나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사랑을 안 돼 네 맘대로 나를 떠날 수 없어 끝낸다면 내가 끝내 기억해 잘못이었어 너를 믿은 건 우린 하나라던 그건
미쳤다리. 오늘 미쳤다리. 정말 미쳤다리. 야, 다 부서졌어요 지금. 와, 진짜 머리를 와. 그렇게 돌리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뭐든 돌리고 싶었어요. 그게 아직 되는구나. 뭐든 돌리고 싶었는데 뭐 잡을 게 없었어요. 야, 멋있었어요. 와, 378집 큰일 났어요. 제 팔다리가 지 맘대로 막 움직여요. 뒤에 부장님이 계신데 말이죠. 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막 추는 거지. 몸이 반응하는 거죠. 9360님께서 라디오 볼륨은 그대로인데 현정원님 목소리가 아주 눈앞에서 라이브 듣는 것 같아요. 짱. 문서 작성하다가 궁디 돌리고 있어요. 작성하면서 작성하다가 다 돌려놔. 하고 있는 거지. 오, 황철 씨. 아,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정말 살아있네. 와, 백경호 씨. 혹시 두 분은 콘서트를 안 하시나요? 아. 계획 있으시면 꼭 가고 싶다고. 저는 뭐 이제 콜라보 콘서트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네, 뭐 용인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고 그래서 지금 티켓 판매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그 김원준 씨 뭐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하세요? 그죠? 코요테 네. 왔다 갔죠? 예, 예. 우리 백가 씨가 저희 고정 게스트예요. 아, 네. 얘기를 해서 공연 많이 하고 또 좀 자주 찾아뵐까 하는데 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하. 네. 너무 신난다. 아유, 진짜 대박 나시고요. 일단은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here we go. 이거 자, 오늘 와주신 권인하 형님, 우리 김현정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겁고 현장이 좋죠. 네, 현장 분위기가 너무 막 생동감이 있으니까 아. 노래하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하는 자체가 너무 새롭더라고요. 아, 아유, 제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현정 씨는 이제. 저도 진짜 컬투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 컬투 맨날 듣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권인하 선배님 노래 듣고 진짜 완전 찌릿 그 자체입니다. 오늘 너무 정말 귀호강했고요. 우리 태균이 오빠도 너무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치열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너무 예,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태현 씨도 고생하셨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